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코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야외에서 진행하게 됐어요. 느낌이 좀 새롭네요. 실내에서 매번 하다가. 사실 평소에 제가 이제 매달 읽는 책 중에 꼭 포함해서 자기개발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번 베스트셀러 책은 좀 더 특별하게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에게 자기 암시 또 자기 이론 행동 등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제시하는 수많은 책은 있는데 이 책은 그와 별개로 내 자신이 직접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읽어본 책 바로 베스트 셀프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책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책을 직접 밑줄도 긋곤 하는데요. 그림도 그렸어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엄청 많이 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연필로 펜으로 이렇게 써야 될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책 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작가 마이크 베이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작가 마이크 베이어는요, 코치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캐스트 센터의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이기도 해요. 예술가, 운동선수, 경영자 등 수많은 지도자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최고의 자아를 찾아주고자 도움을 주는 라이프 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베이어는 필 맥그로 박사와의 인연도 아주 깊은데요. 그 박사의 자문단 일원이며 코치 마이크라는 이름으로도 닥터 필 토크쇼에 출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그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어두운 삶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16년 전 당시 20살이던 그는 술과 필로폰 그리고 푹 빠져 있으면서 좀비처럼 살았었고요. 자제력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지금은 필 맥그로 박사와 함께 더욱 성장하고 있죠. 이 책에서 그는 우리가 최고의 자아를 찾아내고 그 자아와 하나가 됨으로써 현재의 삶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개별화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아는 것만큼 반자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의외로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살아오고 있고 삶의 물결에 휩쓸려서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저 역시 이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의 자아와 반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은 계속 ING입니다. 어쨌든 자아의 이 사전적 의미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아와 반자아는 뭘까요? 찾아보니까요. 사고, 감정, 의지 등의 여러 작용의 주관자로서 이 여러 작용에 수반하고 또 이를 통일하는 주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self라고도 하죠. 반대로 반자아는 영어로 anti-self라고 하는데 두려움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거나 내 기대에 충족 하지 못하는 가족을 보면 화가 나는 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가 역시 자아와 반자아를 통해 끊임없이 본인을 책찍질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애정을 주고 다양하게 자극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그래서 과연 내 자아와 반자아는 뭘까 하고 생각해 봤죠. 책을 보면 최고의 자아를 그려보라고 하면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그림 그렸던 거는 맨디라는 이 자아인데요. 솔직히 맨디는 그 제가 영어 스터디를 다니고 있는데 영어 첼시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 첼시 선생님이 저에게 지어준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피터 걸과 맨디 약간 이미지가 여러 가지 좀 많이 복합이 되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웃음도 나오긴 하지만 이게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런 자아였습니다. 최고의 자아. 두려움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저처럼 오랜만에 그림도 그려보고 이것저것 한번 써보고 어떻게 그려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작가는 책에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라이프 코치로 고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삶의 어떤 영역을 개선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사방이 막힌 듯한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능한 라이프 코치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도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만들어가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궁극적인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라이프 코치의 역할이다. 저는 유독 만트라가 많이 나와요. 만트라라고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니까 영적 또는 물리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발음, 음절, 낱말 또는 구절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작가가 중요시 하는 건 의식과 감사인데요. 어딘가에 강의를 가기 전 또는 비행기를 타고 내리거나 어느 새로운 장소에 중요한 일로 갈 때 늘 작가가 하는 건 그 장소 근처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앉아서 눈을 꼭 감고 최고의 자아를 통해 명상과 호흡을 가다듬은 후 눈을 뜨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 행위는 그가 새로운 일을 행하기 전에 치르는 의식의 전반부로 겸손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자 거울 속의 자아를 똑바로 들여다보며 정신상태를 검증하는 깊이 있는 방법인 거죠. 저는 이에 빗대어 하는 행동이 있다면 요가에서 배운 건데요. 눈을 감고 역시 호흡을 가다듬고 나에게 주문을 걷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또는 너는 누구다.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바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저에게 독려하는 식으로 명상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에게 자기 암시를 합니다. 어쨌든 베스트셀프 책을 읽다 보면 나를 찾아가는 여정도 안내해 주는 것 같고요. 함께 자아와 반자를 알아가며 새로운 나를 알게 되는 것도 같아요. 무엇보다 중간중간 예시를 보여주고 본인의 경험담을 리얼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서 읽을 때 적당히 속도감도 있고요. 무조건적인 주입식이 아닌 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요? 당장 실행하라 라는 그의 취지에도 아주 맞습니다. 문득 자아와 반자를 통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뒤섞여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는 변화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도 소개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합니다. 호기심, 정직함, 그리고 열린 마음, 의욕, 집중. 그리고 유명한 일화는요, 필 맥그로 박사의 쇼에 출연 요청을 받은 그가 많이 고민하다가 이 작가가 고민하고 출연하게 되었고 이어서 성공적으로 몇 회 더 출연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출연 이후에 정신건강 전문가인 필 맥그로 박사는 마이크 베이어 이 작가에게 당장 책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 베이어의 대답은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베이어의 최초의 책을 쓰는 프로젝트 시작되었고 이 책이 출간이 되었던 거죠. 이를 통해서 마이크 베이어에게 효과적인 기술과 훈련법 등이 자세히 이렇게 실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